법제처장님 사모님이 똑같은 경우 백을 받아왔으면 잘했어 여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진행되는 수사사건과 관련된 그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요. 전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사모님들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그럼 선물해도 되겠다. 그래서 선물백 감사필 써가지고 보내자. 이게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조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그치? 추석 때 그러니까 우리 법제처장님한테 이 명품백 하나 선물로 배우자께 보내겠습니다. 그럼 받으실 겁니까? 의원님 그 질문 자체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전제해서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공직자시잖아요. 아니면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50억 받으셔도 되겠네요? 미디어 오늘 법원행정처장님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사모님 계시죠? 예. 감사 표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디올백 300만 원을 누가 갖다 줬어요. 어 여보 이거 괜찮은 거야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장님. 네. 사모님 계시죠? 네. 감사 표시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디올백 사모님이 받았으면 아 여보 잘했어요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그거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위원장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으면 안 되겠죠? 알선 수재 그 고소사 네. 고발 사건이 알겠습니다. 있으니 그 부분 그 성실하게 알겠습니다. 수사하라는 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유권 해석을 아까 다른 데 기관을 밀었는데 법제처장님 사모님이 똑같은 경우 백을 받아왔으면 잘했어 여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빨리 답변하세요. 진행되는 수사사건과 관련된 그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요. 전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사모님들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그럼 선물해도 되겠다. 그래서 선물백 감사필 써가지고 보내자. 이게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조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윤석열 특검이요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넣었어요. 이거는요 한 살림 한 통장 공동체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법제처장님 아까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배우자 선물은 답변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제차 선물로 받거나 순금 10돈을 받거나 명품 백을 받거나 혹은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받아도 됩니까? 직무에 관련 없고 공직자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물으시니까. 아 그러면 아니, 제가 그치, 추석 때 그러니까 우리 법제처장님한테 이 명품백 하나 선물로 배우자께 보내겠습니다. 그럼 받으실 겁니까? 의원님 그 질문 자체가 아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전제해서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공직자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뭐라 보시겠어요? 법제처장이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명품백을 받든지 뭐 배우자가 고급 아파트를 받든지 외제차가 받든지 아니면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50억 받으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 차라리 권익위가 이런 게시물을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그냥 부끄럽게라도 넘어가지. 그러니까 조금 근데 전에 그거를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하시나요?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국민권익위의 네. 그 흥분을 그거는 아마 그 국민권익위에서 그 청탁금지법을 해설하는 홍보물이잖습니까? 법제처장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저는 받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은 하실 수 있어야죠. 뭘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입니까? 알겠습니다.